문 열었어. 처음에 차를 딱 문 여는 순간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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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정도로면은 뭐냐 안 빠지죠. 리무진인데. 아 그럼 순정 매트 이거는 필요 없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아, 뭐냐 이거. 아이고야 복잡다. 이것도 필요 없죠? 야 이거 어디다 쓰냐 이거 큰일 났다 도전아 이거 지구 환경에 문제가 된다. 폐기.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인데 아트원은 4세대 신형 카니발들이 많이 밀려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리무진 나름 리무진 7인승이 들어와서 가장 기초적인 바닥 작업 현 상태고요. 물론 어저께 7인승과 9인승 비교했을 때 제가 7인승을 좀 많이 한마디로 깠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입하신 분들은 그래도 7인승 뭐 사랑하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7인승 샀겠죠. 자 오늘은 아트원에 들어와서 특별한 작업 한 거 없습니다. 간단한 바닥 작업. 근데 그 간단한 바닥 작업이 나름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3세대와 마찬가지로 4세대 신형 카니발에도 이렇게 요트 바닥 즉 우드 플로어가 유행을 할 건데요 7인승 리무진을 리무진답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2열의 누티크 요트 바닥 설명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1열 부분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4세대 신형 카니발에 적용되는 컬팅 자수가 들어간 무본딩 전체 바닥재가 들어가고요. 자, 2열에는 대부분의 차들이 와서 마찬가지로 1열과 동일하게 컬팅 자수나 모노륨 장판을 하고 그 위에 매트를 까는데 보시다시피 7인승 같은 경우는 무중력 시트 기능이 있어서 언더서포트가 이렇게 바닥에 거의 붙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부분에 정글 매트나 두꺼운 매트를 깔았을 경우에는 언더서포트 작동할 때 지장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전후 이동 버튼이 옆에 있는데 실제로 승차해서 전후 이동을 할 경우에 바닥에 매트가 있으면은 미끄러져서 시트를 전후 이동하는데도 짜증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매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트에 이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많다. 특히나 리무진답게 아름다운 바닥재 그리고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바닥재이기 때문에 습기가 있어도 미끄럽지가 않은 것 아이들 다치지 않는 즉 장판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고요. 이번에 3세대와는 달리 4세대는 이 레일 밑부분으로 이렇게 움푹 파져 있습니다. 움푹 파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자로 메꿔주고 사이드 쪽에는 스댄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전면부에도 마찬가지로 커버 매트 입고 커버 매트 아래로는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처리를 해줬습니다. 자 오늘은 순정 7인승 리무진 차량에 와서 가장 기초적인 바닥 작업 끝내고 출고 직전이고요. 아 특히 한 가지 더 아트원의 신형 카니발 4세대 신형 카니발 살 경우에 가장 필수 목쿠션이 총 4개 혹은 6개가 꼭 필요한데 한번 주의하셔야 될 거 즉 사이즈가 작은 목쿠션은 목베개 역할을 못한다는 거 꼭 참조해 주시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다시 한번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리무진 나름 리무진답게 격상할 수 있는 2열 3열 요트 바닥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 했습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더불어 아트원24 채널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좋은 정보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기타 여러가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올라갈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실제 차주분 목소리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제가 권해서 해드렸는데 어떻게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너무 만족하고요. 저도 원래 내내 카니발을 사용해왔고 아 그전에도 카니발을 사용하셨구나. 네네. 예, 예, 예. 이번에 마지막 차라는 생각으로 어렵게 구매해서 왔는데
사실은 아트원에서 제가 계속 검색해오면서 많이 내내 봐왔어요. 근데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보다 보니까 루틱 그 두 바닥이 비싸죠. 2열 네. 3열 210만 원이면 충분히 가야죠. 그 가격 이상 값어치를 할 것 같고요. 네네네. 처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엠보싱만 하고 갔더라면 엠보싱 전체 바닥 작업? 예, 예. 그것도 좋지만은 내내 그 후회할 뻔했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잘 하셔서 네네. 네. 시공도 완벽하고 품질도 좋고 네. 마음도 너무 좋고요. 네네. 사실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실 거는 좀 튼튼하게 해세요. 제가 뭐 보증을 말씀드리면 좀 건방질지 모르겠지만 폐차할 때까지 보증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깔끔하게 이용하시고요. 만족하셨다는 저도 드려 감사드립니다. 너무 기분 좋고요. 고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이상 한번 실차주분 목소리 담아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트원24 채널이었습니다.